2점. 소금 후추를 살짝 찍어서 싹. 그 위에 고추장을 발라서 접착제죠? 네, 다들 아시잖아. 고추 하나, 마늘 하나. 서비스로 받은 파무침을 소복이 올려 어우 역시 삼겹살은 집에서 혼자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빨리 먹어요. 야, 놀 데가 없냐? 역시 쌈밥이 최고네요. 저는 찌개랑 쌈밥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기를 소금, 후추 딱 찍어서 고추장. 이게 사실 쌈이 좀 짜게 먹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간 세게 안 하면 쌈이 맛이 없어요. 야채들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팥조금에 김장김치를 쳐. 서브웨이에 미국식 서브웨이가 있다면 한국식 정발산역. 삼겹살 천사. 고추가 맵네. 오늘 아무것도 안 발라갖고 소라빵이 됐나보네. 그 다음에 밥에 고기 좋아하는 스타일. 밥 한 술 뜨고 밥에 고기. 네. 저 그냥 일반 청양고추 있잖아요. 완전 땡초가 아닌 이상 다 좋아해요. 잘 먹어요. 상추가 달짝지근하네. 깻잎. 아, 서브웨이 한 쌈 싸봐야지. 고기 기가 막히네. 어? 고기가 기가 막혀.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삼겹살에 고추마늘만. 고기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저 양 적어요. 솔직히 이게 제일 맛있어. 근데 또 등한시하기 미안하잖아 얘네는.
오리지널 쌈을 좋아해요. 깻잎이 너무 과하게 커질 수 있을 경우에 상추를 안 했으면 됩니다. 요것도 식감 특이하지. 안 되는 건 없어요. 상추를 안 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고추장 간만에 고추장에다 먹으니까 맛있네. 고추는 두 번 한 번 먹어야겠다. 아빠가 녹을 것 같아. 이런 애들도 먹방을 하네? 네가 아프니까 가위 타도 잘못했어. 나가. 그냥 네. 고기 얇은 게 집에서 보면 훨씬 맛있어요. 불켜야 돼. 아, 집에 삼겹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 역시 맛있네. 역시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다. 고기 안에 여기도 있어요. 구워야죠. 이제 고기 구우려고 불 켠 거잖아요. 마늘 먹고 사람 돼야지. 해주셨어. 근데 오돌뼈 있는 부위가 고기는 맛있는 거예요. 김치에다 싸먹어야지. 육수 맛있네. 영화 구타유발자 지금 봤는데 제가 그거 본으로 삼겹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굽는 거 좋아해요. 지금쯤 먹어야 돼. 제 입은 저입 구가 작아요. 입 안은 커요. 이 엉덩이도 들어가요. 야, 고기 한 가지 얼마 안 되네. 다 구웠어. 절반 먹고 기름을 좀 잘 모아놔야 돼. 튀기듯이 굽다가 이 기름에 이 김치랑 마지막에 자글자글. 배우 누구 좀 찾아봐야겠다. 윤문식인가? 고기 두 근 사와서 한 근은 아버지 드시고 계시고 어머니랑 한 근은 제가. 윤문식인가 이문식인가?
그분이 120kg 실화인가요? 120 못 본지는 지금 한 2년 됐어요. 네. 그 뒤로 30kg 쪄갖고. 다시 프로필이랑 똑같이 120대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되겠죠? 요건 싸면 아주 적당한 크기로 잘 쌌네. 한입 크기로, 여러분들 한입 크기로. 시청자분들 한입 드릴게요. 하세요. 작게 해도 되니까. 술은 제일 먹었군, 제일. 그냥 끄잖아. 그냥 작잖아, 쌈이. 그래서 싸먹을로 내죠. 자, 이놈까지 자 하고 나머지는 이제 김치를 삼겹살이나 부어 삼겹살 기름에 김치를 질질 입혀줘야죠. 김치를 묻어야 돼. 그럼 다 흡수하라고. 어우 살쪄. 먹지 마요 고기를. 이거 살찔까봐 못 먹겠다. 아니면 고기를 먹으면서 살쪄 이럴까? 제발 그러지 마. 응? 속상해. 고기를 소금 찍어서 밥을 덮어 이거죠. 고추가 매콤하네. 여러분 입맛 돋우네. 입맛 돋아. 그래요, 고기 먹는다고 살찌는 거 아니야. 엄지총님께서 거기서 입맛이 더 돋으면 어떠하냐고. 자, 날개 잃은 유리님 두 개로 팬사에 감사합니다. 땡큐. 김치가 이제 삼겹살 기름 이렇게 싹 머금으면 그때 구우면 돼요. 이제 그러고 나서 구워야 맛있어. 기름도 하나도 안 먹었는데 구우면 삼겹살 김치가 아니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아빠. 이거예요. 키 179예요. 154 누구야? 이 키를 왜 얘기해? 여기서. 아, 요즘에 안 바빠요. 네. 요즘 일이 또 많았어요. 아, 또 이제 우리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직 모르시는데 저 이제 여기 집 떠나서 이제 이사가게 됐습니다. 네. 그 일 때문에 지금 한두 달간 방송을 제대로 못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 집을, 빠이빠이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다음 달에 이사할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원래 했던 유튜브 콘텐츠들 다시 다 살려서 더 재밌게, 더 즐겁게 방송할 겁니다. 네. 저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저 기다려주시고, 그냥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분들 보고, 네, 열심히 방송하랍니다. 저도 인간이고, 저도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알았어. 이제 불국어에 본격적으로. 케찹 찌그러진 거 펴주고 싶다고요. 아, 이런 것도 불편해. 나도 이제 보면 불편하는 게 있거든요. 다른 먹방 같은 거 보면서, 아, 저거 좀 불편한데, 이런 거 있어요. 그 마음 알기 때문에 펴드릴게요. 색깔 안 맞으니까 그라데이션도 안 들어가게 정확하게 딱 되셨죠? 네, 지금 사는 데보다 조금 촌으로 갑니다. 좋아요, 근데 약간 비버리 해준 느낌이 나고. 이거 유리님 되게 감사합니다. 아니요, 요 근처로 가요. 좀 촌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요. 예, 마리빠빠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달 이제 15일부터 이전이 시작돼요. 이사는 바로 못하고 저도 사정이 또 있어서 바로는 못하는데 아쿠아 다 이사 마치고 구도 짜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세팅 다 끝내놓으면, 네, 그때부터는 예전보다 더 신나게, 네, 할 겁니다. 싫어합니다. 아, 이거 맛있네, 오랜만에. 김치 구운 게 먹고 싶었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저 이거. 이게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김치가 엄청 뜨거워요. 이거 완전 용암김치. 이거 먹어본 사람 알 거야. 어우, 김치 혓바닥 튀었어요. 완전 용한 김치예요. 아니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갑니다. 김치가 진짜 뜨거워. 커서 더 뜨거워. 창기사님께서 굿모닝. 지금요? 내가 볼 때 저분이 직업이 살인자 아니면 노숙자. 맞죠? 지금이 굿모닝이랑 둘 중에 하나인데.
머리 스타일 초밥이냐 하는 난 좋습니다. 머리 기르면 안 돼요. 저는 머리를 기르면 안 되는 놈이에요. 진짜 맛있다. 아쉽니까 마늘도. 내 머리로 지금 니네 싸우는 거야? 와서 봐. 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산들마을 2단지 206동사라. 와서 봐. 탄산의 끝판왕 환타 fine. I'm fine. You're fine? I'm fine. Andrew. 아, 너무 자요. 완전 자요. 녹화 여기까지.